얘가 지금 사안이 중하고 얘가 범행 횟수하고 피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가면 장타를 맞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도주할 확률이 많죠. 그래서 지금 근 한 달 동안 지금 휴대폰 자기 거 안 사용하고 차량 자기 거 이용하지 않고 이런 걸로 다 추적을 피해서 도망 다녔거든요. 얘가 신체 조건도 좋고 얘가 약간 이게 좀 이 도망을 갈 딱 스타일이 얘가 스타일이 충훈이가 달리기가 빠르나? 저도 안성 우사인 볼트 했을 때만. 아 그래? 다행이다. 우사인 볼트 있어요. 최선을 다해 뛰어보겠습니다. 사건은 저희가 올해 4월에 이제 첩보를 입수를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어요. 첩보 내용은 마사지 업소를 상대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대신 돈을 주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 라고 협박을 해서 누구만 잘 모르더라고요. 일단에는 예상을 가게 된다는 데가 책임져요. 구체 설명에 이건 다름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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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마다 스탬프 1000만원 준대요. 50분 내면 5억이 될 거예요. 한 명 중간에 뭘 주고 있어. 그런 생각 진짜로 얘 사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진짜 보급해요. 다. 피의자를 지칭하는 말은 용이, 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이제 강남권 업소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악명 높은 네, 탕치기범으로 그게 이제 한탕 이제 이렇게 그걸 탕이라 그럽니다. 그냥 이쪽 업소에서 한번 하고 저쪽 업소에서 한번 하고 그래서 한탕 그 수원이라든지 분당, 광명, 그다음에 서울의 강남, 강동. 우리가 이제 흔히 빵잡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빵잡이는 뭐냐면 정가가 많고 교도소를 드나드는 애들을 빵잡이라고 그러죠. 아 경찰관이 어떤 식으로 자기를 추적해 올 거다 대충 아는 거죠. 들 것 같으면 들어오진 않더라도 이쪽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와이퍼가 나갈 때를 따라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사거리 쪽에서 서울 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진입하는 쪽에 차가 있어야 돼. 거기서 차가 지나가는 바위지 뭐. 일단 나가자. 네. 일단 내 위치를 선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딱 이 정도 위치가 좋을 것 같은데. 양쪽을 볼 수 있으니까. 잡자. 오늘 잡아야 돼. 꼭. 수사를 하는 와중에 얘가 휴대폰이 켜진 키즈국이 양평으로 떴던 적이 있어요. 콘도에서 잠시 이제 켜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 콘도에 가서 CCTV를 확인했더니 아, 걔가 딱 온 거예요. 그 콘도에. 콘도에 왔는데 또 차량을 이용을 했어요. 근데 차량을 이용했는데 그 차량 번호 역시 처가 타고 다니는 차량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량을 그럼 역추적해보자. 하남까지 가는 길을 다 역추적해서 방범용 CCTV를 봤더니 피의자가 그 집에서 내리는 게 아니고 그 집 근처에 그 떨어진 동사무소 그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또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자기가 빠져나가더라고요, 피의자가. 그래서 이제 차량 번호를 특정하게 된 거예요. 얘가 실제로 이동하는 차량 번호, 도주할 때 사용하는. 그러면 또 이제 수사의 폭이 넓어지거든요.